담이야, 어디야? 담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 엄마한텐 비밀인 것 보니까 엄마는 알면 안 되는 일이야? 조금 있으면 너 잃었던 기억 다 돌아올 거야. 의사 선생님도 조금만 기다리면 다 생각날 거라고 하셨어. 기억 돌아오면 제일 먼저 어떻게 사고 났는지도 기억나겠지? 너 외진대서 퍽치기 당한 것 같아. 퍽치기? 경찰은 퍽치기 범이 확실하대. 지갑이랑 핸드폰이랑 다 없어진 거 보면. 그래? 뭐든 생각나겠지. 근데 하나 더. 네가 알아야 될 게 있어. 퍽치기 당하기 전에 너 아버지 죽음을 의심했어. 아버지 천식으로 돌아가셨다며? 어, 맞아. 근데 아버지가 준비하시던 특허가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다른 회사에서 나온 거 보고 너 아버지 죽음이 혹시 타살이 아닌가 의심했어. 그 다음에 바로 퍽치기 당해서 두 달간 병원에 누워있었던 거야. 아버지 특허가 뭐였는데? 초음파 드릴기. 그 회사는 어디야? 태연, 근데 아니야. 누나가 알아봤는데 그 회사에서는 아버지보다 먼저 기술도 연구하고 특허까지 내려고 준비하고 있었대. 그래, 경찰이 그러는데 네가 쓰러진 데는 원래 취객들 상대로 강도가 많은 곳이었대. 너 기억 돌아오면 괜히 쓸데없는 말로 엄마 걱정시킬까 봐 미리 말해두는 거야. 그래, 지난 일은 지난 일로 묻고 학교 복학하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야 아저씨도 좋은 곳에서 마음 편하게 지내시지. 알았지? 아버진 천식으로 돌아가신 거고 너는 하필이면 재수없게 퍽치기 당한 거야? 불행한 사건 사고는 이쯤에서 끝내야지. 더 이상은 안 돼. 맞아. 그러니까 누나 돌아올 때까지 물리치료 잘하고 빨리 회복해서 복학해.